9시 온다고 한 거 맞아? 얘가 판때기랑 헤어졌다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냈대잖아.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올 인간이냐? 전화해볼까? 선배! 우리 오늘 합숙이다! 내가 니들하고 왜 합숙을 해야 되는데? 오, 새삼스럽게 내외는. 우리 저번에 가평 펜션 갔을 때도 넷이 같이 잤잖아. 강원도에서는 안 잤나? 제주도에서도 같이 잤잖아. 아, 맞다. 나 그때 선배 알몸 봤잖아. 야. 그니까 왜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. 야, 방 냅두고 여기서 뭐 하는 짓이냐, 이게? 선배, 여기가 선배 자리다. 선배 옆이 내 자리. 야, D컵인 재경이도 있고 무성 내키진 않지만 열매도 있는데 네가 왜 내 옆자리야? 내가 청순 글래머잖아. 봐, 얼굴은 청순, 몸매는 글래머. 근데 내가 조합이 잘못돼서 섹시하지가 않잖아. 내가 셋 중에 제일 안전해. 응? 빨리 잠옷으로 갈아입고 내려와. 부르마블 할 거야, 우리. 사! 하나, 둘, 셋. 아, 제주도. 내놔, 20만 원. 도대체 지금 난 어디쯤인 걸까? 보인 거네. 잘 됐네. 너하고 어울려. 말하는 거 하고. 나다. 아싸, 파리 내 땅이다. 별장은 전화했으니까 호텔이랑 빌딩 줘야지. 야, 지나가려면 보자. 통행료 32만 원에 호텔 140만 원, 별장이 15만 원이니까 뭐 대충 200만 원 되겠다. 187만 원. 그게 계산이 안 되냐? 제발 파리만 나오지 마라. 파리, 파리. 하지 마, 집중 안 돼. 아싸, 파리. 아, 파리 내 땅이다. 187만 원 되나? 잠깐. 여기 있는 내 빠리? 어? 뭐야 너? 너 분명히 샀는데? 이거 로만데 살짝 옮겨갔나 보다. 아이, 누나는? 누나야? 야, 호텔에서! 아니, 그냥 옮겨!